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휴가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7월 제주에는 다양한 해변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중 함덕해수욕장에서는 7월 12일부터 이틀간 제16회 스텝핑스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해수욕장의 뜨거움 그리고 즐거운 젊음이 가득한 락 페스티벌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한여름밤 함덕해수욕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자치도가 주요 월동채소 재배 의향을 1차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배 면적보다 월동무는 14%, 콜라비는 10%, 양배추는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늘과 양파, 당근 등은 5에서 10%가량 생산량이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월동무는 개통 출하를 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 수급 조절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주 시내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대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이 주차장에는 두 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임대 가능한 주차 면수는 189면이 남아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임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를 비롯해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 지역에 걸쳐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내 공영주차장은 1,100여 곳에 주차 가능 대수는 3만 9천여 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차고지 증명을 위해 임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2,000면에 불과합니다. 청구신 없는 무료 주차장도 유료로 전환하면 13,000면이 더 임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연간 97만 5천 원, 읍면 지역은 73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사를 갈 경우입니다. 이사를 갈 때 차고지가 있는지 여부와 자신의 차량 등록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그 등록된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 그 뭐 다른 데 주소를 이전한 거라 또 차량 그 소유자가 명의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차고지가 부족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엔 거주지에서 반경 1km 이내의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의 차고지를 임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개인주택에 차고지가 있어도 차고지 증명을 위한 기준에 맞춰 주차면이 표시돼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최고령의 곰솔나무가 있는 산천단에 방문했어요. 산천단을 좀 걷다가 여기 또 산장과도 같은 특이한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도 한잔 하려고요. 산천단. 한라산 신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는 산천단. 한여름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여름에도 볕이 들지 않는다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산천단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수국 발견! 너무 예쁘다. 진짜 은은한 매력이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산수국이 예쁘게 펴 있는데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하는 게 뱀이 나올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걸어볼까요? 여기 앞에 숲이 우거져 있는 게 오. 저 산장을 발견했어요. 여기 산장 같은 커피숍 있거든요. 와, 뒤에는 우거진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저를 맞이해 주는데요. 자, 분위기가 산장 같아요. 포근하죠, 아담한 느낌. 자, 이곳은 핸디드리 커피가 유명한 곳인데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커피는 바로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예요. 이 커피가요, 가장 무난하대요. 정성스럽게 내려주는 이 커피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커피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맛은 알잖아요. 이 안에 사장님의 정성이 함께 담겼습니다. 마셔보고서 좀 연하게 원한다면은 또 연하게 만들어주신대요. 제가 살짝 커피 맛을 볼게요. 일단 향, 커피는 향이죠. 좋아요. 감동적인 커피. 사장님 좀 딱 좋은데요?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중남미가. 이제 커피 가지고 가서 바깥에서 즐겨보려고요. 이거 인형일까요? 진짜 고양일까요? 움직였어. 와, 진짜 이거 오두막집과 잘 어울리는 난로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기에 고구마 구워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거는요, 겨울 때 눈꽃이 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와, 겨울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울창한 숲이 함께 있으니까요, 분위기에 취해서 커피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핸드드립 커피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 그냥 일반 커피 못 마실 것 같아요. 아, 좋다. 네, 저는 오늘 산천단을 걷다가 산장과도 같은 커피숍에서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내려주신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커피 맛도 자동으로 좋고, 또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나만을 위한 커피를 만들어주시니까 또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방문하신다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커피 맛보러 이곳 꼭 방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아미엑스는 관람객에게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장에 입장하는 순간 관람객은 수십 대의 빈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을 자유롭게 돌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7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로 인해 한라산과 동부 그리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안개나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낀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남부와 동부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활동할 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김해와 사천 그리고 대구공항에는 구름 많이 껴있고요. 원주공항에는 옅은 안개인 방무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